야, 예수님 함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복습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산상설교죠. 먼저 팔복 심에 온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으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긍정화의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으니 하나님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임이라. 아멘이죠. 이 팔복의 내용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고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주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 말씀 모두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누가 천국에 갈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장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건지는 어부, 억만죄악의 바다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건져서 성령의 세계, 의와 빛, 진리의 세계, 사랑, 기쁨, 평화의 세계로 옮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고 사람을 건지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성령은 예수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 신체 고기 덩어리 이건 무익하다.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이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성령이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왜요? 성령은 곧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늘 궁리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아멘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안 그렇습니까? 일기수초 도심. 햇빛 한 줄기, 공기 한 숨, 물한 방울, 풀한 포기. 우리 인간의 것이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그 가난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참으로 문제가 많고,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값을 치르셨으니, 구원의 길은 여기에 있다. 천하만민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 힘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구원받는다. 교만한 마음. 그거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된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아멘이죠. 천국과 동의어가 영생인데요. 또 하나의 동의어가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 아멘이죠. 말씀 안에서 성령이 곧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 안에 천국이 있기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 안에 천국이 있다. 아멘이죠. 정말로 귀한 말씀.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잘 깨닫지 못하고,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려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 자신과 이웃, 인생들을,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 아, 그럴 때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아, 너, 잘 깨닫고 있구나. 너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열심히 진리를 가르쳐라. 그리하면은 내 마음속에 위로가 천국이 임하고, 아, 너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에도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땅이라는 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온유한 자, 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온유와 겸손은 동의어거든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 힘과 평안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유 겸손, 겸손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것도 겸손한 거고, 아멘. 애통하는 것도 겸손한 거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뭔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자존심 높이고, 자만심에 빠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늘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우리 그 길들여진 짐승들이잖아요. 소, 뭐, 길들여서 밭을 갈게 하시고, 뭐, 수레를 끌게 하잖아요. 강아지들 잘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주인 시킨 대로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훈련돼가지고 주인의 뜻에 잘 따르도록 만든 그 상태가 그 길들여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상태, 길들여진,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하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참으로 천국을 차지한다. 아멘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요. 배부를 것이다. 이 의의는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악에 반대되는 개념이 선이라면, 의의는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죄는 잘못된 거, 불완전한 것을 얘기한다면, 의의는 완전한 거, 제대로 된 거, 바르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의가요, 또 완전한 곳, 바른 곳, 천국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는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천국도 주시고 의의도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의의, 천국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천국을 구하는 것이죠. 찾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뭐로 배불러요? 천국으로, 사랑 깊은 평화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 정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서로 통하잖아요. 일맥상통한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긍정화의 긍휼이 있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이 다뭐 긍휼이 있는 사람들뿐이에요. 폼 잡지만 뭐, 들여다보면 다 불안불안하고, 예수님의 사랑, 진리, 천국에 복된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게 긍휼이 있는 것이죠. 또, 정말 그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베푸는 거, 이게 또 긍휼이 있는 것이죠. 마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 혹시 잘못해도 용서한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막 심판을 강력하게 하시지만,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좀. 긍정화의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마음이
오만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하면은, 아, 하나님이 도처에 계시고, 하나님이 천우신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고, 아, 요모종으로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뵙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을 뵌다고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뵙게 된다. 화의 화평케하는 자가 복이, 긍정화의 화평케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화평, 피스메이커. 이 땅의 분쟁을 평화롭게 하는 것도 그 피스메이커의 일종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갈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때 사람들이 드디어, 아,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거다 가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참되고 완전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런 그 완전한 평화의 경지에 나가도록 하는 것, 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또 힘든 일, 핍박당하는 일이 있을 때그 사람이 또 천국을 차지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냐고 보겠어. 천국이니까 다 복음 전하면서 뭐, 어렵고 힘든 일 없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너희가 욕하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나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나 빛이나 다 사람들 잘 만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소금과 빛, 촛불이 자신을 태우면서, 소금이 자신을 녹이면서, 아, 잘 만나게 만들어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듯이, 아, 우리도 희생하는 그게 선한 것입니다. 아, 본질적으로 소금은 선한 것이고, 아, 빛도 선한 것인데, 아, 선하다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첫째로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한 일이, 아,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주신 것이죠. 아, 그 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동해보복, 원수, 뭘, 이런 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본뜻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그렇게 하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본질적으로 마음에 나쁜 마음,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 아,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는 게막그 잘났다, 뭐 교만한 마음에 맹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 때문에 오른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는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 속옷까지 주라. 아, 그 동해보복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사랑과 긍휼,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원수를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아, 이 땅에 원수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마음이 폭풍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잘 해주면은, 아, 칭찬이 상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아, 그 사람들이 막, 아, 고맙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 그 사람들, 아, 이거 배은망덕하네 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베풀고, 아, 그럴 때, 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치시고 피를 내리신다. 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 완전한 자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경지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은 언제나 천국을 앞당겨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니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영원적으로 도와주시는 축복이 오늘도 계속되는 그런 그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